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원래라면 지금쯤 제 싱가포르 해외여행 브이로그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싱가포르 여행이 취소가 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추석 근처가 됐어요. 정말 많은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사과주스 먹으면서 근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제가 2주 전에 싱가포르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캐리어도 다 싸고 여러 가지 서류들 준비들도 다 해가지고 당일 아침이 딱 됐는데 아침에 이렇게 코로나 양성이 떠가지고 병원 가서 확진 판정 받고 모든 여행을 취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완전 집순이잖아요. 8월 한 달 동안에도 딱 4번을 나갔어요. 그 마지막 4번째에 코로나가 걸린 거죠. 수수료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물어서 거의 300만원 정도 생돈을 날리게 됐고 신나가지고 우리 동생들한테도 막 여행 간다고 막 엄청 막 많이 말해두고 그랬는데 이게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막 억울하고 그래도 지금은 2주나 지났으니까 이제 마음을 좀 다 잡았고요. 다음 여행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이거든요. 오빠랑 같이 저희 부산 본가에 내려가려고 오늘 백화점 가서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추석을 보내는 그런 브이로그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아직까지도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빈혈 엄청 심해지고 목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이 택배들을 귀찮아가지고 안 뜯고 일단 모아놨어요. 오늘 브이로그 찍으면서 언박싱 같이 찍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쉬는 동안 가을이 또 왔잖아요. 여러 가지 가을 콘텐츠 영상들을 찍으려고 옷이랑 패션 관련 아이템을 엄청 많이 구매를 했고 가을 화장품들이랑 네일아트 이런 것도 잔뜩 샀어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짠! 제가 올여름에 그 일반 바르는 매니큐어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번 가을에는 젤 네일을 또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막 추석 세일 이런 거 하고 있길래 이런 무드 있는 가을 컬러들 있잖아요. 엄청 많이 시켰어요. 또 이런 기본적인 네일 같은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셀프 웨딩 촬영하거든요. 촬영하기 전에 웨딩 네일로 예쁘게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올리브영 오늘 드림으로 구매한 건데 이번 올영 세일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이건 제가 쟁여두고 쓰고 있는 닥터지 폼클렌징인데 이 조그마한 사이즈 이게 되게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다 떨어져가서 이거 하나 샀고 이거 클리오 팔레트 짠! 요즘 뉴진스가 되게 핫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무드로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진짜 오랜만에 코랄 팔레트 말고 회끼 들어간 브라운 팔레트를 한번 사봤어요. 웨딩 촬영할 때 쓸 조화 화관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집 마당에서 찍는 거다 보니까 엄청 꾸민 화려한 느낌보다는 조금 내추럴한? 약간 요정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심플한 화관을 준비를 했고 뒤에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연출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주얼리 브랜드 일리엔에서 가을맞이 신상 목걸이 이런 거 구매했거든요. 이 일리엔 악세사리를 제가 코디할 때도 되게 많이 쓰고 영상으로도 자주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많이 들여보셨을 텐데 또 소개할 때마다 우리 동생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이번 신상 목걸이 가을의 찰떡인 반지들도 같이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가을 옷 하울도 해야 되니까 패션 아이템들도 엄청 많이 구매했거든요. 얘네는 이번에 또 제가 외출하면서 여러 가지 옷 많이 입어보고 예쁘고 편했던 것들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소개한 것들이 내 돈 내 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브랜드에서 한번 체험해보라고 단순 선물로 보내주신 시딩건인데요. 어떤 제품들이 또 왔을지 우리 동생들이랑 같이 뜯어볼 거예요. 까득까득. 컬러그램 립이랑 블러셔 그런 여러 가지 신상들. 프로젝트, 샴푸, 트리트먼트, 쿠션, 블러셔. 이렇게 가을 무드무드한 코랄 계열 팔레트예요. 클린 틴트랑 이게 뭐야? 특이하게 생긴 화장품이 같이 왔어요. 또 이번에는 생리대랑 여러 가지 영양제들도 시딩이 들어왔어요. 와, 근데 영양제 진짜 너무 필요했거든요. 망할 코로나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건강을 지금 잘 챙겨야 되는 시기인데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한번 먹어보고 좋으면 우리 동생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멀티비타민이랑 프리바이오틱스랑 위건강 영양제 그리고 이렇게 생리대랑
여성 청결제. 근데 제가 생리통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영상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생리통 심한 사람들은 그 화학물질 들어가 있는 생리대는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유해물질 검출 안 되는 순면 생리대만 쓰는데 마침 또 이렇게 유기농 순면 생리대를 치유비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열심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구매했던 것들이랑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것들까지 한번 다 언박싱을 해봤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저희 추석 본가 내려가는데 종종 아빠한테 음식을 해주는데 이번에도 부산 내려갈 때 음식 해가지고 내려가기로 해서 그때 만들 음식 재료들 사고 추석 선물 살 거라서 백화점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우리 뭐 사야 해? 꽃게랑 갈치. 저 이거 조림용으로 쓸 거거든요. 조림용이야? 네네, 그 내장 좀 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정이 몇 개지? 세 개인가? 고모, 작은 고모, 고모, 작은 고모, 고모, 작은 엄마. 어, 셋. 뭐 하시죠? 여기 있다. 이거 밥꿀이랑 카시아꿀 하나씩 이렇게 주문하게 했어요. 두 개 세트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요. 추석 선물 좋고 세 개 사고 서비스로 뻥튀기를 받았어요. 네, 집에 갑시다. 가자. 우와, 사람 엄청 많다. 나 부산역 진짜 오랜만이야. 최근에 맨날 차만 타고 와가지고 진짜 짐을 한가득 챙겨. 미디어에다가 이거는 아빠한테 가져다 줄 반찬. 따라 오랜만에 부산집 도착. 여기는 옛날에 쓰던 제 방이에요. 이거는 저희 집이 모기가 좀 있거든요. 모기장이랑 푹신푹신한 토퍼 미리 주문시켜놨어요. 저는 딱딱한 바닥에서 잘 자는데 오빠야는 항상 푹신푹신한 데서만 잠을 자가지고 오빠야를 위해 토퍼를 시켜놨어요. 아, 4월 첫놈. 어? 오빠 나름 푹신해 보이네. 응, 괜찮아. 이야, 가끔씩 부산 와서 쓸 거라서 싼 거 샀는데 나름 괜찮은 듯?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아우, 피곤해. 내일 이제 추석이니까 가족들이 아침 일찍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을 자고 내일 또 브이로그를 찍어볼게요. 굿모닝. 아빠가 어제 외출해가지고 오늘 자고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오빠랑 처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아, 잘 잤나? 예, 너무 잘 자가지고. 아, 그래. 아이고, 그래. 고생했지. 아니, 잤다고 안 아빠. 냉장고에 오빠가 요리해온 거 봤어? 아이고, 있긴 있는데. 오빠 저번에 그거 잘 먹어가지고. 너그래 까나. 네. 그건 이제 맛있게 먹다 이거. 네. 아, 그리고 바자 휠날 낀데 잘 됐네. 어,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어, 과일 샀어? 어. 뭐야? 작은 엄마. 여기 잤어? 응. 어제 밤에 와가지고. 네. 진짜. 우와, 뭐야? 그 계란장이랑. 와, 너무 맛있겠다. 갈치조림. 아, 맛있겠네. 안 그래도 우리 먹으면 뭐 먹을 게 없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 뭐 해왔을라나? 이랬네. 오빠 밥 해온 거 다 같이 먹겠네. 아, 그래. 오빠 축하해. 생겼다 이제 완전히. 완전히 생겼어. 완전히. 아, 맞아. 축하드려요. 이제 부모.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야? 부모 어. 아이가? 나 부모야? 어. 부모 된 거야? 그래. 부모 맞나? 부모 뭐야? 그러네.
주소방 할머니가 없으니까 맛있냐고 보내준다. 많이 보내주셔서 미안해. 아니에요. 갈비찜 이만큼만 해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는데 저도 요리를 하는데. 맞나? 예. 응. 오빠야 거랑 부모가 해온 갈비. 신기해. 유수방도 앉아요. 유수방 앉아요. 먹어 잔뜩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갈치 맛 어때?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거 어때? 맛있다. 이거 반숨이네? 응. 아이고 어떻게 했어? 맛있게 잘했네. 60분 30초 못 꺼냈어요. 아 대박 맛있다. 아이고 내가 그래 이거 때 밥 비벼먹고 잘 먹잖아. 아빠 이 안 좋으니까 저런 거 하면 딱이다. 그럼 좀 이왕 하는 거 한 판 하지 한 판. 그래 우리도 주지. 우리가 이번에 차가 없으니까 캐리어에 넣고 왔거든. 그래가지고 많이 못했어. 다음에 차를 갖고 오면 한 판을 해라. 한 식당 한 그릇이나 맛보고. 많이 먹으라. 예, 많이 먹겠습니다. 언니 차를 밥 도둑아 이거 지금. 진짜 밥 도둑. 영심이 밥 도둑아 이거. 잘 먹었어요. 네, 다음에 그저 올라갈 일 있으면은 전화하고 계란 해놓으세요. 당신 없는데? 예? 알았어요. 아예 해주고 나왔지. 딴 거 더 해드릴게요. 오세요. 와나 배불러. 진짜 내가 잘 먹었다. 와. 유수방도 뭐 잘 먹었는가? 네, 저 두 그릇 먹었어. 가자.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컨베리 어떻게 하자. 응. 아 이런데 여러분 아니고요. 우리거든요. 엄마 우리가 네 가정별로 하나씩. 네 반갑습니다. 헐 대박. 맛있게 드세요. 누가 대표를 한 명만 뜯어주면 안 돼? 짠아빠 아 개봉 찍게 개봉 야 그래도 짠아빠 세수하고 뭐 한 거 같다. 우와 살 좀 빠졌어. 네, 살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장야, 야, 네 키가 왜 이렇게 컸어? 야, 네 잠깐만. 네 키 몇인데? 진짜? 네 도진이 언니랑 이제 비슷해지네. 야. 근데 애기 같이 보이는 건 뭐 벌써 결혼을 해? 근데 애기 같이 보이는 건. 그래도 우리가 연애를 9년 했으니까. 빨리 하는 거. 오래 했다니까. 많이 오래 했지. 근데 진짜 뭐 잘 먹는다 우리. 배가 터지겠다. 방금 만들었어? 따끈따끈해. 맛있다. 당신이 요리 솜씨가 워낙 좋아서. 아니에요. 뭐 좀 하려니까 좀 그런 듯해. 저는 이거 봐봐. 이거 안에 다 네 거야. 그래. 많이 먹어. 오. 어때? 아 엄마 아이 그냥 보기만 볼게. 요새 내보고 지하장품 썼냐고 와가 내보고 따지고 이러는 거 고마워 화나죠? 정연 재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사춘기 치고 너무 빨리 오네. 빨리 와봐. 너는 둘 다 좋은 말 해줘 언니한테. 재현이는? 예, 형이랑 행복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자 둘이 5만원씩.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전 이렇게 본가에서 추석을 보내고 다시 저희 집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이렇게 촬영 구도가 이런 이유가 내일 저희 집 마당에서 셀프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상 첫 부분에 언박싱 했었던 요 젤레이 직접 손톱에 붙이면서 제가 우리 동생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거든요. 수다수다 떨면서 이걸 한번 붙여볼게요. 짠! 이렇게 사이즈별로 붙일 수 있게끔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아무래도 웨딩 촬영이다 보니까 원래 손톱에서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 연하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영롱 포인트가 있는 이런 네일을 골라봤습니다. 알콜 수압으로 손톱 먼저 닦아주고 크기에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붙여줄게요. 손톱이 완전 길어졌어.
짠 이렇게 붙이고 꽂기만 하면 된대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셀프 연장도 할 수 있고 진짜 세상 좋아졌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을 조금 뜸하게 올렸었잖아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번 달 9월에 이제 결혼 전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셀프로 스몰 웨딩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들을 다 공유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저희는 상견례를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전날 음식도 다 해놓고 이제 촬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상견례 전날에 이제 저희 시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거든요.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서 뭐 당연히 상견례는 취소가 됐고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준비해서 3일 동안 장례를 잘 치르고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셨던 구독자 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저를 되게 진짜 딸처럼 예뻐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슬픔이 너무 커서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나보다 오빠야가 훨씬 더 힘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오빠야가 제 옆에 물신 양면으로 도와줬던 만큼 저도 힘이 돼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촬영이나 편집 같은 거는 조금은 제쳐두고 남자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왔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주제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우리 동생들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제 일상 브이로그를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동생분들은 정말 찐 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 뒷부분에서 살짝 저의 이야기를 동생분들께 들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영상 처음에 말한 그 해외여행 가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뒤숭숭한 마음을 해외여행을 가서 좀 쫙 풀고 돌아오자. 그리고 그 해외여행 영상을 시작으로 또 다시 열심히 우리 일상으로 재개를 해보자 했는데 그게 코로나가 걸려버려가지고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크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추석에 부산 갔다 오면서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고 힐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랑 시간이 또 한 달이나 지나가지고 저희 남자친구도 많이 괜찮아졌고 또 저도 다시 으쌰으쌰 여러 가지 영상 많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짠 이렇게 셀프 젤레일 팁 한번 다 붙여봤어요. 와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다. 아무래도 내 손톱은 여기 뒤에 있는데 이 앞쪽에 가짜 손톱이 있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불편해요. 이제 이거 그대로 두 번 굽기만 하면 끝! 오 뜨끈뜨끈한데? 생각보다 되게 뜨거워요. 양쪽씩 두 번 구우니까 완전 딱딱해졌어요. 짠 이렇게 셀프로 웨딩데이까지 끝. 이렇게 촬영할 때는 손을 이렇게 자주 쓰잖아요. 그땐 확실히 손톱이 길어야 예쁘거든요. 네 이렇게 딱 붓기 같은 거 들고 막 얼굴에 이렇게 손 이런 거 할 때도 예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셀프 웨딩 촬영하는 거는 제가 또 겟레디윗미랑 브이로그 같이 합쳐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 찍으면서 한번 최대한 길게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동생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생들 진짜 언제나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